안 돼. 여기. 하나, 둘, 셋, 넷. 어, 시장 갔었잖아. 공연시장이다. 시장에 가면 괜히 떡볶이도 있고 초코호떡도 있고 기름 떡볶이도 있고 옥수수빵도 있고 우와 맛있겠다. 한 장만 사주세요. 시장에 가면 두더지도 있고 병아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엽전이도 있고 삼촌 우리 집에 데려가면 안 돼요? 아우. 아니 뭐야? 있고, 깐독도도 이게 있고, 뭐야? 있고, 우와 이거 먹으면 튼튼해질 거예요. 시장에 가면 황가위도 있고 보라기도 있고 하트강정도 있고 손만두도 있고 엄마 시장에 또 올 거죠? 눈에 튼튼 기역수수 시장에 가면 꿀남이 좋아하는 기역역 게임. 노래 가사에 나온 시장에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말하시죠. 순서대로? 아... 너무 처음부터 어려웠어. 그래, 너무 어려워. 아, 망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지? 이름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 그냥 딱 뭐 옥수수, 옥수수가 아니라 무슨... 네, 그게 모르는 말이야. 깻잎 닦고 치르는 게 너무 어려워. 그때부터 이제 길을 죽이는 거지. 시아 토떡 아니야. 시아 토떡 없었어. 맨 에이, 처음이 초코떡 아니에요. 초코떡이라니까. 맨 처음이? 어. 와. 시아에 가면 깻잎 떡꼬치 있고 초코호떡 있고 기름 떡볶이 있고 두더지 있고 병아리 있고 호랑이 있고 엽전이가 있습니다. 있고 있고 오락실도 있고 그다음 오만둥이 있고. 오? 왕가위도 있고. 아 왕가위 처음인데. 왕가위 그거 아, 거기 아니야.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도루묵도 있었어요. 도루묵. 오, 도루묵? 맞아 맞아. 도루묵 도루미랑 두릅이랑 같이 있지 않았나? 시장에 가면 깻잎 닭꼬치 있고 초코호떡이 있고 기름 떡볶이 있고 두더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병아리가 있어. 그다음에 호랑이가 있고 엽전이가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오만둥이가 있어요. 도루묵이 있어요. 그리고 깐녹두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놀랍게도 깐녹두 뒤에 뭐가 있어요, 잘 알아요? 먹는 거예요, 뭐예요? 먹는 거였는데. 오. 와, 이건 그게 있을 줄이야. 불가능해. 와, 하트 감정이 있다. 오. 자, 한 번 더 봅시다. 빨리. 이제부터 순서대로. 딱 마지막으로 그러면. 짧게 빨리 한 번만 봅시다. 그래. 네? 지우라고요? 아. 에이. 오케이, 오케이. 펜 다운하면 되잖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쓰면 안 돼요. 자, 갑니다. 호랑이 좋아하네. 아, 계속. 아. 시장에 아, 뭐야? 아이, 모르겠어. 깻잎 떡볶이, 아니 깻잎 떡 닭고, 깻잎 닭꼬치 있고 초코호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떡볶이가 있더라고, 맛있더라고. 근데 또 옥수수빵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두더지 넘어가 두더지로 가서 그다음에 엽전이 인형처럼 보이는 게 엽전이 있었고 그리고 오만둥이 있었고 도루묵 있었고 두릅 있었고 깐녹도 있었고 왕가위 있었고 그리고 오락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트 강정 있었고 손만두. 아, 순서 틀렸다. 순서 틀렸어. 순서 틀렸어요. 자, 깻잎 닭꼬치 있고요. 초코 호떡 있고요. 기름 떡볶이, 옥수수빵, 두더지, 병아리, 호랑이, 엽전이, 오만둥이, 도루묵, 깐녹두, 두릅, 하트 강정. 에이, 틀렸다. 두더지. 틀렸다. 두더지. 두더지? 아, 다음.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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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초코 호떡, 기름 떡볶이, 옥수수 빵, 두더지, 병아리, 호랑이, 그리고 엽전이. 두릅, 왕가위, 오락기, 핫강정, 손만두. 아, 마지막에 두더지를 왜 했어? 아, 우리 그래도 일주일 했다고 실력 좀 늘었어. 다음 주에 도전할 수 있을까? 적응의 동물이야.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 성적이? 괜찮은 건가요, 지금? 아닌가요? 조금? 네,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이라고요? 예. 그래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니, 못 맞추면 정답자만 기억해요. 1등 맞춘 사람만 더러운 사회. 더러운 세상이네. 박성호 씨가 늘 외쳤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여기예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